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유란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5월달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계절인데요. 요즘에 이 산에서 공기도 되게 좋아요. 요즘에 피톤치드라고 하죠. 그런 게 높은 것 같고. 일단 이제 집에서 계속 인삼을 키워서, 인삼 새싹을 키워서 인삼을 뽑아가지고 순을 이게 금방금방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심어 놓고 매일 분무기로 물만 뿌려줘 가면서 관리하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아, 인삼 키워서 뭐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에 그 새싹을 뽑아가지고 그 순을 뭐 싸먹기도 하고요. 뭐 순을 뭐 뽑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주문을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플라스틱, 이거 스티로폴 상자까지 다 옵니다. 그러니까 상토보다는 부엽토가 훨씬 좋대요. 그 다음에 상토래요. 이게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흙은 좀 기왕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일반 흙으로 하실 거면 일반 흙하고 상토하고 좀 섞어가지고 5대5로 해서 하셔야지 배수가 굉장히 잘 돼야지. 안 그러면 인삼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밭에, 제 밭에 또 여기 말고 다른 데 밭에가 또 있는데 부엽토를 고운 걸로 퍼왔습니다. 상토하고 이 부엽토를 섞어서 하려고요. 뿌리가 밑으로 가게 해서 내두를 위로 올라오게 해서 깊이 심어주면 됩니다. 촘촘하게 그냥 심으시면 돼요. 촘촘하게. 네, 이렇게 묘두가 위로 나오게 콩나물처럼 위에 살짝 이걸 심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리만 나오게 심으시고 물을 듬뿍 주시고 매일 1, 2회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면서 관리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콩을 내주고 안 내주고는 그냥 개인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배수구멍 없을 때 물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심고 위에 내두가 이렇게 살짝 나오게 해서 물을 흠뻑 주시고요. 밑에 구멍은 뚫어가지고 뚫어서 처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니 스티로폴 상자를 놓고요. 이 물을 다 빼고요. 한 2시간 정도 물 완전히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고 매일 분무기로 1회에서 2회 정도 분무기로 물을 촉촉하게 주시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인삼이. 와, 완전히 다 자랐습니다. 아, 많이 자랐네요. 이제 이렇게 뽑아 드시면서 이제 순을 그냥 뽑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뭐 1년이고 이렇게 놔두고 계속 키우면서 손님들 오실 때마다 새싹도 드시고 이파리도 삼겹살 같은 데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잘 자랐네요. 꽤 길게 자랐습니다. 이게 지금 한 심은 지 보름 정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 씨가 열렸습니다. 씨, 인삼 씨. 씨가 다 열렸어요, 이렇게. 이거 씨는 나중에 받아가지고요. 보관하셨다가, 가지고 계시는 야산이나 뒤뜰, 그늘진 곳에, 살짝, 방 그늘 이런 곳에다 심으시면, 또 인삼 번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2, 3년생을 심은 거라 씨가 맺혔습니다. 손님들 오실 때 이거 뽑아가지고 하나씩 선물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해드리면 이벤트성도 되고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인터넷에 인삼 모종 이렇게 치면 뜨더라고요. 인삼 모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